광주시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21억 원을 투입해 기존 44개 반에서 78개 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립반은 반별로 3명까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에 통합반은 기존 어린이집 반별 정원 내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2세 이하의 영유아로,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보호자가 2천원만 부담하면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만큼 육아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신청은 서비스 임망일 14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임신유가 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당일 예약은 낮 12시까지 전화신청만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지현입니다.